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것들을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받은 거고, 저도 지금 방금 뜯은 거예요. 택배 상자만 딱 열어서. 아우 죄송해요, 트림 나온다. 속이 안 좋아서 잠깐 끊었다 갔어요. 저도 처음 꺼내보는데 사촌 언니한테 받은 치즈덕이란 아이예요. 진공 포장해서 온 것 같고요. 솔직히 제 스타일 아닌데 인형을 좋아한다는 말 듣고 사준 것 같아요. 우선 받은 거니까 불평불만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게 1년만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언니인데 준 것만은 너무 고맙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막상 받아보니 마음에 든다. 이거 나는 치우자. 떠나요. 인형 포장을 했는데 가위로 뜨고 하는데 도시락 포장하고 싶어. 보니까 완전 따뜻 뽀송뽀송 납작한 방석 같아. 귀여운데요, 그쵸? 귀엽죠? 이렇게 입술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름 포인트가 돼가지고 시간 되면은 이걸로 되게 만족스럽고 좋아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방석까지 뽕실뽕실해. 이거 좀 부풀어올 수 없나? 난 조금 부풀어오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껴안고 자도 될 만큼 부드럽고 푹신한 방석 같은 치즈덕이었어. 이렇게만 보면 오리 같고 이렇게 보면 웃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들어요. 가격은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브랜드 있는 제품이랑 새상품이라 이렇게 치즈덕 택배도 안 해요. 뜯어야지. 키링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싶은 귀여움. 뒤에 덧대가지고 요즘에 키링 만드는 게 재미 붙였어. 일단 이렇게 해서 치즈덕은 리뷰를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치즈덕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쇼파 사면 옆에다 장식해줄 거야. 고마워요 언니. 그 다음에 택배를 받았는데 뜯어볼게요. 이건 뭘까? 택배 상자 저도 처음 뜯어보거든요. 아 무도등이다. 바다 ASMR 무도등. 이거는 따돌이도 할게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직 안 봤지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상세 무기를 좀 미리 봤는데 미리 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드는 아이라서 바다 무조건 따돌이 걸려서 대충 생각만 보여드릴게요. 엽서도 같이 가요.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뻐요. 바다에 언니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줄게. 미리 기대하게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참 귀여워, 꾸러미. 일단 엽서는 보여드렸고, 그쵸? 거의 원스톱도 있었죠. 그림이요.
스몰박스 바디크림. 주소 가려줘, 이따 다행히. 조만룸. 조만룸. 비싼 거 아시죠, 조만룸? 근데 이거 버릴 거야. 이거 필요 없거든요. 크림이 진짜 4, 5만 원 한 거 같은데 보니까. 라라라라라. 저 살면서 명품 처음 받아서 아무리 크림도 작은 거죠. 크림이 엄청 작은데 비싸서 가성비는 값이 아닌데 좀 선물 받은 거니까 속도가 좀 짧더라고요. 그림 알아보는 이거 리본 풀어야 되겠다. 아까우니까 이거는 인형 장식할 때 써줘야겠다. 이 리본 이쁘죠? 일단 패키지부터 이쁜 리본. 짜잔, 여러분. 세상에, 표정도 엄청 고급져. 근데 엄청 작아. 그래도 양 있게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뭔가 향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림. 조말론 런던 잉글리쉬 페어 프리, 피페어 앤 프리자 바디크림. 너무 좋아. 사용 주의사항. 그냥 뭐 다들 아는 거 바르고 자면 좋을 것 같아. 조말론 바디크림이었습니다. 엄청 이뻐. 그리고 포장이 하지만 많이 상자가 더 가능해. 명품 상자 좋아.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봤고 향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맡아봐야 알겠으니까 그러면 열어봐서 냄새가 맡아봐야지. 이거 스티커로 붙어있어. 고기축에 스티커를 뜯어다가 딴 데다 붙여야지. 스티커 좋아해. 에이차. 열심히 살짝 살짝 조심스럽게 뜯어서. 그래도 선물 받은 거니까 막대하게 좀 그렇지. 됐다. 됐죠. 근데 스티커 붙여주고 얇은 열어주면 또 안에 또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열어줘야 돼. 아까워. 조심조심. 이거 냄새 맡아보자. 어우 냄새 좋아. 와 대박. 진한 화장품 냄새. 우리 엄마들 화장품에서 나는 좋은 냄새. 비싼 화장품 냄새 난다. 왜 인기 1인지 알 거. 톱을 찍는지 알 것 같아. 약간 상쾌하고 향긋한 꽃냄새 같아. 좀 진한 화장품 냄새. 내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 그래도 1이니까 뭐 믿을만 할 것 같죠? 인기 봄으로는. 그래서 선물 받은 거 리뷰를 받았고요. 또 다음에 제가 제 생일에 선물을 산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리뷰하면 마무리하려 했는데 좀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 계속 좀 더 느린 것 같아가지고. 뭐 주황도 언제나 뜰 때가 있겠지 뭐.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짤막하게 마무리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품은 제가 가지고 있다 딴 데다 쓸게요. 그러면 안녕.